사실 지금도 서울시 안에서도 쓰레기 소각장 어디에 지어야 될지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코펜하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섰을 때 갈등이 없었는지를 물어봤거든요. 그 담당자가 정말 의아해하면서 왜 갈등이 있지? 여긴 뭐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해하는 거 없었어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한국 기자들만 계속 갸웃갸웃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신문에서 13년째 기사를 쓰고 있는 최우리 기자이고요. 기자하기 전에는 MBTI가 T였어요. 근데 기자하면서 F로 바뀌었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자연과 동물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었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자연과 동물을 좋아하는 이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랑 많이 나누고 싶어지더라고요. 저는 선글라스 끼는 거를 평소에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그 제 눈빛을 감추면 좀 자신감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편안하게 예, 얘기하고 싶어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때를 돌아보시면 아마 한국 사회에서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한 변화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폭발했던 시기와 같은 시기였거든요. 취재 기자로서는 현장의 목소리는 굉장히 뜨거운데 온도 차이가 좀 있었어요. 현장과 뉴스룸의 온도 차이. 그 기후변화 목소리를 우리가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선배들이 저를 무서워했어요, 많이. 제가 굉장히 열정이 좀 뿜뿜했나 봐요. 너의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다 받아주기가 힘들다. 기후변화 취재를 하는 기자들의 상태가 다 비슷한 거예요. 그 산에 개척을 하다 보면 마음이 외로워져서 동료 환경기자들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저희 회사에 조홍섭 환경기자라고 1세대 환경전문기자 선배가 계세요.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님이랑 같이 활동하신 분이거든요. 그 선배 때부터 환경기자들은 클럽들이 있었대요. 왜냐면 그때도 환경기사들은 늘 좀 뒷전이어서 환경기자들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기사를 쓰고 해야 타사가 쓰면 우리는 기사를 뺄 수 없으니까 같이 기사를 쓰는 문화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의 에너지 전환 혹은 뭐 기후변화 대응 이 사례가 굉장히 한국에 많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한국도 이런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과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대안을 찾아보자 라는 목소리가 있었죠. 국내에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4박 5일 동안 굉장히 타이트하게 취재를 해서 덴마크 사회의 어떤 에너지 전환의 역사부터 현재의 모습,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까지 고민하고 왔던 그런 기사였습니다. 덴마크란 나라를 잘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그냥 북유럽에 되게 살기 좋은 나라다 이랬는데 저 나라는 어떻게 다른 길을 찾아갔는가 이렇게 지켜봤을 때 인상적이었던 건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그 과정이었거든요. 덴마크는 원자력 발전을 아예 도입을 거부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이 없는 상태에서 화석연료로부터 재생에너지의 전환이 꽤 쉬운 모습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원전을 거부했던 그 역사를 보면서 어떤 사회의 합의 그 과정 여기도 지난한 에너지 전환의 역사가 있긴 했거든요. 사실 지금도 서울시 안에서도 쓰레기 소각장 어디에 지어야 될지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코펜하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섰을 때 갈등이 없었는지를 물어봤거든요. 그 담당자가 정말 의아해하면서 왜 갈등이 있지? 여긴 뭐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해하는 거 없었어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한국 기자들만 계속 갸웃갸웃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어떤 그 사회의 분위기? 인식 자체가 달랐던 것 같고요. 사실 그런 걸 고려해서 대표적인 관광지처럼 잘 꾸며놨어요. 아름다운 예술 작품처럼 보이게 꾸며놓은 것도 다 그런 의도가 있고 제가 느낄 때 가장 주요했던 건 인구 밀집이 그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 있고요. 주민들의 그 거부감이 적었던 거 혹시 우리랑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한국은 사실 재생에너지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경제산업 관점으로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풍력발전이든 태양광이든 이게 돈이 많이 될까라는 어떤 의구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 시장만 보면.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재생에너지 산업이 미래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사실 좀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덴마크 정부는 탄소를 감축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녹색 성장의 가치관을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사회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탄소 감축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우리 성장률을 퇴보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아직 있죠. 우리나라보다 정말 땅이 10분의 1 정도 작고 인구도 10분의 1 정도 작아서 한국이랑 비교가 사실 좀 어렵긴 했어요. 저희 그 갔던 기자들도 절대로 동등 비교는 어렵다. 사실 한국은 재생에너지가 얼만큼 가능한지 가늠해 본 적이 별로 없죠. 근데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이렇게 덧씌워진 어떤 이미지들을 걷어내고 실제로 재생에너지를 얼만큼 이용할 수 있는지를 좀 따져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반도인데 사실 반도도 아니죠. 왜냐면 단절돼 있기 때문에 정말 섬인 거예요. 제주만 섬이 아니라 남한도 섬이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가 어떤 에너지 전환이 빠르게 가능했던 건 서로 이 그리드라고 하는 이 망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라는 에너지원을 활용할 때 융통성 있게 활용하기 쉬웠던 거라면 한국은 사실 섬이니까 우리가 다 해결해야 돼요. 그런 과제가 절대적으로 있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그 해외 의존도가 높은 지금의 이런 에너지 구조 내에서 위기가 빨리 올 수 있다는 거. 에너지 섬으로서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을 좀 많은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